놓고 들어 놓고 걸음을 걸으면 맨발로 걸어도 내 발바닥이 아프지 않게끔 걷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육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내 몸을 가장 가볍게 만드는 방법, 늙지 않는 방법이 직립이야. 우리는 이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기 바빴지. こちらの方が チャン・ソンヨルさんです. 政府 관계야. 워킹 강사 이상하죠.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저는 직립. 절대로 이 직립이라는 개념에 무너뜨리지 말아라. 우리는 그동안에 가기 바빴단 말이야. 절대로 상체 먼저 보내는 게 아니야. 얘는 딱 세워놓고 유지하면 다리는 지가 알아서 가. 이렇게. 그래야지 맨발이 다치질 않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지금도 신발 안 신거든요. 걔네들 다쳐요? 안 다쳐요. 왜? 걔네는 근육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신발을 신고 살았기 때문에 발바닥을 보호해냈기 때문에 근육이 다 죽었어. 발바닥 보호는 됐는데 대신에 엉덩이 근육, 이 근육이 다 죽은 거야. 그럼 맨발로 걸으면 무엇이 좋아지는데 발바닥을 보호하려고 엉덩이 힙 근육이나 허리 근육 얘가 발달이 되면서 내 발바닥을 보호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꾸로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몸이 내려간 구간이야. 몸이 내려갔습니다. 그 뒤꿈치 구간에 전체 내 체중의 60%가 뒤꿈치에 실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가 저절로 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서 있을 때, 이동하지 않을 때 나는 내 뒤꿈치에 내 체중의 60%를 치러주겠다. 그러면 얘는 저절로 들면서 힘은 안 들어가. 그 저절로 펴져. 누구도 가르쳐줌이 없는 이해 부분인 거예요. 신발이 트림에. 아까 맨발이었고. 아니. 처음에 느꼈을 때. 신발 신는 그 느낌이 틀려요. 완전 다르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네. 느낌이 틀려요, 신발. 네. 자, 뒤꿈치 복숭아뼈 체중이 실려야 되는데 걔는 뒤꿈치 줄 수가 없어요. 뒤꿈치 이제 걸어가 보십니다. 오세요. 너무 가깝다. 훨씬 가깝다. 케이프 갔다 오세요. 시작 갔다 오세요. 원래 신은 신발이 있는데. 네. 오케이. 양말 있으세요? 없으세요? 맨발입니다. 걸어갔다 오세요. 걸음걸이 문제 없는데 내 나름대로 그냥 걸은 거잖아요. 사람이 서 있을 때 다리가 두 개잖아. 그러면 걸으면은 앞발이 생기죠. 앞발. 그럼 우리가 보통 걸을 때 내 체중이 100으로 봤을 때 나가는 발에 내 체중의 압력 힘이야. 즉 힘. 내 몸을 갖고 가기 위해서 100% 중에서 이 앞발에 몇 퍼센트를 갖고 갈까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한번 느껴봐요. 가봐요. 가봐요. 앞발에요? 앞발에는 0% 같아요. 아니야. 거꾸로야. 지금 앞발에 다 실렸어. 앞발에 다 실렸어. 그러면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맨발이 우리 몸이야, 원래가. 자, 맨발로 걸음을 걸었을 때 나가는 이 발의 체중이 다 실렸다는 얘기는 거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다쳤겠죠? 다친 거예요. 찔린 거예요. 뭐가 있으면. 사람은 맨발이 원래 몸일 때 우리는 나가는 발 50% 이상을 실으면 안 돼. 근데 이미 나가는 발의 체중을 다 싣고 갔어. 앞발, 뒷발 걷기가 차이가 뭘까? 나가는 발이 한 이 순서가 뒷발로 완벽하게 이 발로 컨트롤이 됐을 때 이 발을 보내는 거야. 자, 저는 뒷발로 들으면서 앞발의 체중을 안 싣거든요. 보여요? 이렇게 걸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력이야. 몸 자체를 지면에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근력인 거야. 이게 연습이 되도록 우리는 걷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나가서 맨발 걷기로 하니까 무조건 맨발로, 굳은 살이 100일 때까지 맨발로 걸으면 좋은가 봐 착각들인 거야. 이게. 네. 네. 현대인들이 맨발로 걸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족족 근막염도 와요. 체중을 이기전해지를 못하거든. 네. 자, 그러니까 네. 맞아요. 걸어보라 그랬잖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해요. 근력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근육이 없잖아. 상체에. 그러면 이거 유지가 가능할까? 유지 못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르신들이 이거 좁으신 분 봤어요? 없어. 나이가 먹는 건 뭐야?
얘가 벌어지, 이미 이게 무너지면서 얘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순서를 역으로 잡는 거야. 발의 간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양발의 간격은 항상 걷기 전에, 가기 전에 밑변을 내 몸통보다 좁게 만들면 서 있기 불편하거든요. 서 있기는 불편해. 좁아졌으니까. 중심이 안 잡히니까. 어떻게 중심을 잡을까? 여기를 정확히 신발인 자세에서 발 전체 길이에서 요 복숭아뼈 뒤꿈치 요 부분이 내 몸이 내려간 부분이거든요. 그 여기 내 몸이 내려간 구간이야. 몸이 내려갔습니다. 그 뒤꿈치 구간에 전체 내 체중의 60%가 뒤꿈치에 실려줘야 돼요. 뒤꿈치가. 네네. 그거만 이게 서 그러면은 내가 여기가 저절로 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서 있을 때, 이동하지 않을 때 나는 내 뒤꿈치에 내 체중의 60%를 치러주겠다. 그러면 얘는 저절로 들리면서 힘은 안 들어가. 그 저절로 펴져. 요거는 누구도 가르쳐줌이 없는 이해 부분인 거예요. 네네. 동영상에 봐도 이해 못했는데 지금. 네, 이해했어요. 맞죠. 뒤꿈치에 내 체중의 60%를 치러줘라. 네. 이제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야. 네. 밑변을 좁혀놨습니다. 가장 가볍게 만들어줬어, 지금. 물어볼게. 힘 줘야 좋아요. 힘이 주는 게 아니라 들렸으니까 땡겨지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일부러 힘이 준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아니라 얘가 들렸으니까 들린 거야. 바지를 입었으면 한 칸이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요. 자, 됐습니다. 제 말 따라하시면 돼요. 유지. 따라하세요. 유지. 이 몸 세팅감 유지해. 내 스스로한테 명령을 해버린 거야. 자, 했어. 손으로 저게 보이잖아요. 목적지가 저기잖아요. 유지하고 걸어가라고 명령만 해. 걸어가라고 명령만 해. 걷지 마세요. 일부러 발 뛰고 팔 뛰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반사를 믿는 거야. 걸어가라고. 살아있으니까 갈 거야. 유지. 옳지. 유지. 오케이. 들었어. 여기 힘 주지 마시고 힘 살짝 빼세요. 어깨. 어깨 힘 빼요. 옳지. 명령만 합니다. 유지. 앞으로 가. 유지카. 내 몸을 내가 느껴보는 거야. 걸어가면서 내 몸을 느끼는 거야. 자, 준비 쉬어. 자, 유지. 가세요. 유지. 부드럽게. 옳지. 부드럽게. 옳지. 옳지. 자, 그러면은 지금 달라진 게 있어요. 뒷발로 내 몸을 살짝 밀면서 갔어요. 자, 느껴보자고요. 천천히 느껴지는 게 맞는 거야. 자, 다시 유지.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가세요. 시작. 유지. 내 몸이 정말로 옳지 유지. 그럼 뒷발로 밀고 있네 지금. 그렇죠. 내 체중 콱 놓은 게 아니라 아까는 나가는 발의 체중 이렇게 갖고 지금은 뒷발로 살짝 밀면서 가게끔 돼 있거든. 느꼈죠? 자, 유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옳지 유지. 오케이, 굿. 유지.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걸었는데 여기 이물질이 있어. 아까 처음부터 갔으면 다쳤어 이미. 근데 유지하고 느끼면서 가면 앞에 이물질이 있어. 그럼 안 가. 네. 왼발로 걸어서 좋아졌다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저희 동네 지금 미치겠어요. 그 키도 좋아질 수도 있어. 아니요,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이 발이 피부 조직이 약하니까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근육이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들어놓고 걸음을 걸으면 맨발로 걸어도 내 발바닥이 아프지 않게끔 걷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육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편안하시죠? 네. 직립. 절대로 이 직립이라는 개념에 무너뜨리지 말아라. 우리는 그동안에 가기 바빴단 말이야. 절대로 상체 먼저 보내는 게 아니야. 얘는 딱 세워놓고 유지하면 다리는 지가 알아서 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 내가 가기 전에 발이 먼저 갔고요. 몸이 먼저 갔단 말이야. 이게 순서였단 말이야. 근데 직립을 유지하면 다리는 정확하게 얘는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맨발로 걸어야 되는 이유였어. 이렇게. 그래야지 맨발이 다치질 않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지금도 신발 안 신거든요. 걔네들 다쳐요? 안 다쳐요. 왜? 걔네는 근육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신발을 신고 살았기 때문에 발바닥을 보호해냈기 때문에 근육이 다 죽었어. 발바닥 보호는 됐는데 대신에 엉덩이 근육, 이 근육이 다 죽은 거야. 그럼 맨발로 걸으면 무엇이 좋아지는데 발바닥을 보호하려고 엉덩이 힙근육이나 허리근육 얘가
발달이 되면서 내 발바닥을 보호하는 거거든. 근데 거꾸로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맨발로 걸어서 발바닥이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 맨발로 걸었을 때 내 몸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근육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다 죽어요. 이 어깨부터 죽고 엉덩이부터 죽어.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주저앉는 거야. 근데 얘를 들어놓고 걸음을 걸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깨와 엉덩이 힙 근육이 안 죽어요. 왜? 지탱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장 가볍게 만드는 방법, 늙지 않는 방법이 직립이야. 우리는 이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기 바빴지. 직립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마. 가. 가. 직립을 절대 무너뜨리지 마. 신발이 스트림에. 아까 맨발이었고. 아니. 처음에 느꼈을 때. 신발 신는 그 느낌이 네. 틀려요. 완전 다르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네. 느낌이 틀려요, 신발. 네. 자, 뒤꿈치 복숭아뼈 체중이 실려야 되는데 걔는 뒤꿈치 줄 수가 없어요. 뒤꿈치 이제 걸어가 보십니다. 오세요. 너무 아깝다. 훨씬 더. 오케이, 굿.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자세 교정 워킹화 수워커입니다. 저는 수워커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를 신고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맨발이에요. 그래서 저 신발과 얘 차이는 얘는 쟤는 뒤꿈이 높고 앞이 낮은데 얘는 뒤가 낮고 앞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요구하는 건 아까 맨발인 조건에서 복숭아뼈 뒤꿈치의 내체중 60%가 실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 거울 쪽 요쪽으로 와보세요. 저쪽 빨간 선에서 저를 마주 보세요. 그래서 이 신발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빨간 선을 쓰세요. 밟고. 밟고 옳지 좋아요. 자, 뒤꿈치 맨발일 경우에 뒤꿈치 허리가 회전이 일어나면서 자 대둔근 뒤꿈치가 들리고 뒤꿈치가 들리고 전체 직립 대둔근 엉덩이 이 대둔근이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관절의 회전